자, 문제 딱 보면은 줄거리가 있는지 저는 보는 거예요. 줄거리가 없나? 쭉 봤더니 중략 줄거리가 있네요. 그러면 소설이라는 건 인물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고,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인물에 따라서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은 원, 인물의 관계, 원이라는 인물이 있고, 황상을 뵙고 원수가 돼요. 이름은 원인데 지가 원수죠. 우두머리 대장이 되어서 철마산 아기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갈등 구조가 철마산에 있는 아기랑 싸우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체인오 논리상, 이건 영웅 소설이네. 그렇죠. 이 황상, 임금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충효가 기본이거든. 영웅 소설은 이 주인공이 이제 이 철마산 아기라는 부정적인 인물과 싸우는 영웅 소설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중략이 오는 순간, 중략 전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A 내용이고, 중략 이유는 알겠어. 이제 얘랑 싸우는 얘기겠죠. 그럼 이 전에는 뭐였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할 때, 중략이 나오는 순간 A, B 두 사건으로 나눠진다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강조를 하거든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이노에게서의 문학은 작품 정리가 아니고 혼자 볼수 있는 힘,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푸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보기부터 가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잘 보세요.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보기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 이제 체인호는 이 줄거리랑 이 보기의 내용을 이 기준, 그러면 이두 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들, 이 작품의 핵심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자, 김원, 그럼 보기를 잘 봐야 돼요.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당연하겠죠. 이 아기와 싸우는 건 충, 임금에 대한 충, 이렇게 같이 적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주인공, 이게 초월적이네요. 영웅소설의 특징이죠. 전기성, 초월적인 능력.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 그럼 이 아기가 기이한 존재네, 이렇게. 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주어진 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 작품 전혀 모릅니다.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대결 과정. 당연하겠죠. 싸우는 거잖아요.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얘가 더 힘이 세다는 거죠. 얘가 압도적으로 무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얘를 대응하는 방식이 이 원수뿐만 아니라 다른 또 X도 있나 봐요. 얘 원수를 X라고 하면 또 다른 Y 인물도 같이 있겠죠. 각각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너무 세니까.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 작품하고 상관없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최인호가 문학을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저 질문 안 받죠? 서경태가 입진국을 동원해 아기와 맞서고 원수가 개교를 마련해 아기를 상대하는 데서 보세요. 이 자, 최인호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조건부라고요. 앞에 조건부. 조건부는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수학 문제에서 수학 문제 조건이 틀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조건부는 지문에 있는 핵심이면서 맞는 내용. 그러면 서경태라는 인물은 이런 X라는 방식으로 주인공 이 원수는 개교를 말하는 Y라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적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른 그대로잖아요. 쉽죠?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기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대서. 그러면 잘 보세요. 한세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황상의 한을 씻고 아기에게 대항하고 씻고자. 그러면 그러면 이 A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이 철마산 아기에 의해서 황상이 당한 얘기네요. 그럼 이때 황상은 아기에게 당했네요. 이렇게. 이런 걸다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세충이라는 인물이 또 있는데 저항하는 거겠죠. 그럼 대항하고 승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직이죠.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서울로 상경 올라오는 거네요. 인물들이 충군에 당연하죠. 이때 충, 황상을 위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충. 이렇게. 원이 아기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기하고 싸우죠? 아기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그러면 원이 아기의 머리를 이렇게 공격했네요. 상하게 했네요. 그러면 아기가 화가 나서 원에게 갚겠다. 그러면 주인공과 적대적인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 같네요. 갚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또 싸우겠네요. 그렇죠?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그럼 뭐야? 아, 이 황상이 아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때 황상의 이 공주들을 아기에게 잃게 되는 거네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대서. 이거는 조건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수가 요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원수랑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원수랑 아기랑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공주가 조력자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끌려갔죠? 황상 이때 피해자죠. 근데 지금 도와주고 있죠? 돕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답은 이제 뭐 5번이죠. 뭐. 일세의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기의 빚으로 기둥을 베어 보는 대서. 잘 보세요. 이거 뭐가 틀렸는지. 그러니까 이런 건 논리 안 익힌 친구들 이런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조건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예가 뛰어난 원수지만 요번엔 누구야? 모르겠지만 아기의 걸로 뭔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기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무력이 워낙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비수가 있었나? 비수 엄청나게 좋은 칼이겠죠. 모르겠어? 요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입수했나 봐. 원수가 논리상. 그럼 이걸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인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아니죠. 자신의 계획대로도 아니고 초월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죠. 누구 거? 지금 비수. 이 비수, 상대방의 이 능력을, 비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계획, 초월적 능력, 자신 게 아니죠. 차지, 자신의 초월적 능력이 아니고 비수 거를 확인하는 거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얘도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고 조건부가 얘 거를 활용해 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가 될 수 없겠죠. 자신의 원래 계획이라면 비수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적의 것이니까. 그러면 누가? 여기에 공주가 이제 비수를 갖다 주는 거나 도와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라는 말도 틀렸고 초월적 능력 시험하는 것도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월적 능력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것이 초월적 능력을 시험한다면 틀린 것이고 순수 비수의 칼을 시험하는 거다. 이거에 엄청난 능력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하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요것만. 지금 왜? 조건부상 지금 원수의 손에 아기의 비수가 들어있으니 이걸로 기둥을 베어본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베어보는 건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다? 아기 거기 때문에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이 비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비수의 칼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봤더니 아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대로라는 것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